오늘도 문장 구조 분석. 자, 섬하고 가석기의 기준을 얘기하자, 여러분들. 어느 문장이든 문장에서 동사를 제일 먼저 찾아하는, 그리고 두줄 치고. 이런 동사는 한 문장에 반드시 하나. 그럼 만약에 동사의 표현이 두 개, 세개 이렇게 보이면 문장의 개수가 늘어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문장에서 접속사의 기능이 보이면 이렇게 동그라미 쳐주고. 어디서 끊어 중간에 걸려 있으면 두 번째 동사 앞이나 콤마 이렇게 이제 그다음에 소위 이제 전치사라는 게 있으면 밑줄 쳐서 명사 대명사 이렇게 걸어주고 전치사 구를 걸어주는 거예요. 다음에 우리가 이제 준동사라는 걸 배웠지? 이렇게 이제 준동사가 보이면 세모 쳐서 근데 이 준동사에 걸려 있는 부속물이 있으면 어디까지 가서 묶자? 역시 동사 앞이나 콤마 이렇게 이제 묶어주고 그죠? 자, 끝으로. 콤마, 콤마가 있으면 이렇게 이제 가로로 묶어주면 되고, 그치? 콤마만 있으면 이렇게 끊어주고, 됐지? 그래서 요 다섯 개의 기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문장을 분석하는 겁니다.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들어가 보자. 자, 1번부터. Any, true? Insomnia. 우선 is 동사로 이렇게 두줄 쳐봐. 그것까지 해결을 좀 하고 갈까? Insomnia의 단어가 뭐지? 이 단어는 우리 독해할 때 많이 보지. 불면증 아니야? 불면증? 그치? Insomnia. 나중에 어원 정리할 때 해주겠지만은, 그 소매 어원이 그게 잠자다의 의미가, 슬립의 의미가 있어. 나중에 어휘할 때 우리 또 들여다보기로 하자. 근데 여기는 해석을 할때좀 주의할 게 있어야 되는 거냐면, any true insomnia is 이렇게 돼 있는데, 그 any 해석을 어떻게 해야지? 자, 잠깐 숨이 좀 들어보자. 요거는 문자 해석을 할때좀 영향은 있긴 해. 우리가 긍정문에서는 썸을 쓴다 그러지, 썸. 맞지? 부정문하고 의문문에서 못 쓴다고 그래? any 쓴다 그러지 않아? 맞지? 근데 애니가 긍정문에서 쓸때 의미는 뭐야? 애니가 긍정문에서 쓰일 때는 뭐뭐 나도 이렇게 양보적인 의미를 가져. 원래 써맨의 일반적인 의미는 약간 일부 이런 의미가 써맨이지 써맨이 그지? 맞지? 뭐 예를 들었으면 이렇게 물으면 뭐 묻는 거야? Do you have some time? 이렇게 물으면 어때? 너 시간 좀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니야? 일부, 조금, 그치? 근데 any가 긍정문에 쓰일 때 해석은, 약간 일부, 이런 해석이 아니라, 뭐뭐라도, 이렇게 양보적인 의미의 해석이 돼. 이거는 문장에서 해석할 때좀 영향이 있는데, 자, 이거 연습하고, 우리 다시 한번 해석 잡으러 가자. 자, 이거 해석 불러봐. 일단 머리 들어봐.
처음에 이렇게 썼어. Any child. Most hotel. 자, 이거 해석해봐. 지금 any를 썼는데 긍정문에서 쓰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이 부분 해석을 지금 쓰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일부의 약간의 아이가 참석해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뭐라고? 어떤 아이라도, 응? 어떤 아이라도 참석을 해야 된다. 그 얘기는 일부가 아니라 다 참석해야 된다는 얘기지 않아? 맞지? 그래서 이때 긍정문에서 애니 해석은 조금 신경 써야 돼. 자, 그럼 해석 좀 불러봐. 거기 깔끔하게 해석하자. 불러. 어떤 진정한 불면증 환자라도 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모든 불면증 환자를 얘기하는 거야, 거기가. 고 해석할 수 있겠어? 다시 한번 하자. 어떠한 진정한 불면증 환자라도 is well, 잘이다, aware, 깨달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Be aware of는 인식하다, 자각하다잖아. 자, 가자. 뭘 깨달았어? 어부전 치사줄 쳐서 퓨틸리티에다 걸고 또 어부전 치사줄 쳐서 매저스의 명사에 걸고 뒤에는 서치 에즈라는 그 표현으로 뒤로 쭉 붙어준 거지, 그치? 그것도 설마 잠깐 얘기 좀 해. 여기 봐봐. 야, 그 표현도 우리가 문장에서 해석할 때 좀 참고할 부분은 맞아. 머리 틀어. 우리가 서치 에즈 이렇게 들어올 때도 있고 어떻게 들어올 때 있죠? 이게 붙어 들어올 때 있잖아. 맞지? 근데 이게 떨어지던 붙든 간에 뒤에는 뭐야? 예지, 예. 응? 그러니까 이거와 같은 이런 거, 또 이거의 예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요거는 뒤는 예를 설명하는 거야, 예를.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들어갔잖아, 그치? 자, 지금 우리말로 할게. 잠깐 머리 좀 풀어보자. 자, 선배 잠깐 얘기 좀 해. 나는 스포츠를 좋아합니다. I like sports. Such as football, tennis, basketball. 뭐야? 예를 들어서 축구, 테니스, 농구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치? 맞나? 그래서 서체즈나 서체즈 붙은 표현이 나오면 요 뒤에 표현은 요 앞에 대한 예로 이제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응? 자, 그러면 이제 에즈 이하를 보자. 에즈 이하가 이제 뭘까? 이제 그 앞에까지 해석하고 뒤로 잡을까? 자, 그것까지 해석 불러봐. 끊어봐. 뭘 인식하고 있어? 잘? Of the futility, 이거 전사고 해석하면 되잖아. 퓨틸리티의 단어가 뭐지? 그건 중요한 건데? 쓸데없고 소용없음이지. 그 단어는 좀 신경 써야 되는데? 매저스는 어떤 조치나 처치를 얘기하는 거 아니야? 물론 척도라는 의미도 돼. 여기서는 조치나 처치 이렇게 해석하면 될 거야. 불면증이니까, 그치? 쓸데없고 소용없습니다. 조치나 처치들의, 그치? 예를 들어서 쫙쫙 이렇게 들어온 거지, 그치? 리듬 알겠어? 자, 얘 읽어봐. 첫 번째 뭐? 뜨거운 우유를 마시는 거 하나. 레귤러 아워즈는 규칙적인 시간, 그치? 또 깊게 숨 쉬는 거, 또
양을 세는 거. 또 집중하는 거. 그치? 블랙 벨벳에. 그치? 블랙 벨벳 하면 이제 블랙의 어떤 이제 커튼이나 이런데, 그치? 쫙 집중하다 보면 잠이 확 들어버리잖아. 그치? 맞나? 얘기 됐어? 그니까, 서치 에지의 얘들이 뭔지 쭉 나왔지. 맞지? 근데 선생님 물어볼게. 어디가 문법적으로 조금 불편해? 나 지금 문법적으로 불편한 데 있잖아. 어디? 없어? 에이, 잘 찾아봐. 그치? 얘들아, 여기 잠깐 여기 좀 보자. 너 어디가 여러분들 이제 불편함을 좀 순간적으로, 이건 뭐지? 이럴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거야. 지금 서치 엣지에 걸려서 엔드를 가지고 쭉 연결해 놓은 거 아니었어? 그럼 엔드나 버시나 오어로 연결이 되는 건 같은 형태 아니었어? 근데 전부 다 ing 연결이지 않았어? 아, drinking, breathing, counting, concentrating, 그치? 근데 중간에만 regular hours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 걔도 ing로 붙었어, 이제. 그치? 아니, 나 형태가 같아야 되잖아. 그치? 따라서, 뭐, regular hours 앞에다 keeping 하나 써주지? keeping? regular hours. 규칙 시간을 지키는 거. 이렇게 해서, 그 regular hours 앞에 keeping 좀 하나 써줘, keeping. 그러면 어때, 이제? 되게, 뒤에 흐름이 자연스러워지지 않아? ing, ing, ing 쫙 연결해 줬잖아. 그치? 얘기 됐어? 자, 잠깐 여기 좀 들어봐. 여기다 있잖아. 나중에 이제 문제를 이제 우리가 임박해서 문제풀이 들어가서 시험 이제 얼마 안 남은 상태가 되잖아. 그럼 문법 문제에 있어서는 그런 답이 참 좋은 답이야. 뭐냐면, 좀 이 표현이 어색해요. 이런 답이 참 좋은 거야. 좀 이렇게 하기엔 이건 조금 구조적으로 좀 어색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원래 문법의 정석적인 답이야. 막 주어, 동사, 타동사, 전치사 붙어야 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전체 흐름상, 구조상 여기가 좀 불편합니다. 그치?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저기, 그거 얘기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까지도 그런데 요즘 초등학교 애들 말이 영어 이제 네이티브 스피커 애들한테 배우는 애들 많잖아. 그치? 원어민한테 배우는 애들한테 이렇게 문장을 하나 주잖아. 그럼 우리는 주어 동사 따져서 여기가 잘못됐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걔네들은 어떻게 답변하니? 여기가 좀 어색해요 이렇게 답변하거든. 그거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흐름 전체를 이렇게 보는 거지. 그치? 근데 그런 건 좋은 얘기인 거야. 그래서 전체를 이렇게 조망하고 그 조망한 문장을 놓고 이제 보면서 불편함이 이렇게 느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지. 그치? 물론 그렇지 않은 문법도 있고. 근데 이제 스님이 얘기하는 이런 문법이 좋은 문법이라는 얘기지. 그치? 자, 정리 다 됐어? 자, 하나만 물어보고 해석하고 가자. 자, 문장 몇 개짜리? 문장 하나짜리지? 동사 is 걔만 딱 두 줄 쳐져 있잖아. 이거 한 문장짜리야. 됐어? 어부 전치사가 퓨틸리티 명사에 걸고 어부 전치사 매졸스의 명사에 걸고 서치 에즈로 뒤로 쫙 얘가 붙은 거지. 그치? 애니는 뭐뭐라도로 해석해. 이제 자, 깔끔하게 다시 불러봐. 가자. 처음부터 불러. 어떠한 진짜, 진짜로 그런 불면증 환자라도 잘 인식하고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불면증 환자가 깨닫고 있다는 거야. 추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알겠어? 불면증 중에서도 진짜 불면증이 있고 아닌 불면증이 있잖아, 얘들아. 그치?
대충 잠이 안 오는 사람들이 태반이지 뭐, 그치?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양 세고 뭐 따뜻한 커피 먹으면 자잖아, 그치? 근데 여긴 트루 인썸니아는 진짜 불면증 환자들을 얘기하는 거야. 뭘 깨달았어? 소용없어? 조치들이, 그치? 어떤 조치? 둘러. 따뜻한 우유 마시고,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고, 깊게 숨 쉬고, 양도 세고, 검은 벨벳에 집중하는, 그치? 이런 조치들이 다 무용하다는 걸 잘 알고 있다라는 얘기지. 얘기 됐나? 자, 두 번째로 들어가자. 가자. Compared to let's be times. 일단, 뒤에가 컴마컴마니까 왼에서 슬리핑 카스까지는 가로로 묶어봐. 걔 좀 묶어놔봐. 컴마컴마 삽입된 거니까 일단 묶어놓고 얘기하자. 네, 그 삽입된데 왼에 접속사 이렇게 동그라미 쳐놔봐. 그러니까 왼절이 중간에 끼어 들어가 있는 모습이야. 일단, 그건 정리됐어? 그럼 스님이 좀 하나 좀 물어볼 거 있어, 얘들아. 자, 잠깐 머리 들어. 스마하고 하나 잠깐 얘기를 좀 하자. 자, 여기 보자. 뭐냐면, 저기, 예를 들어서 컴페어 동사를 갖고 얘기하자. 비교하다지. 어떻게 변하지? 3단 변화가? compare. compared. 또, compared. 이렇게 3단 변화되지 않나? 처음에 동 컴페어가 뭐지? 3단 변화에서? 동사 원형이 있지. 컴페어드가 뭐지? 과거 동사지. 마지막 컴페어드가 뭐지? 과거 분사라는 준동사지. 맞지? 여기다 틀어야 돼. 야, 그러면 컴페어드가 보이면은 과거 동사일 수도 있고 과거 분사일 수도 있다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선생님 물어볼게. 그 컴페어드는 과거 동사야? 과거 분사 준동사야? 동사라면 거기 두 줄 쳐야 되잖아. 과거 분사 준동사면 세모 쳐서 어디까지 묶어놔버려? 컴마까지. 비지 타임스까지 이렇게 묶어놔야 되지 않아? 뭐지 걔는? 동사야? 과거 분사 준동사야? 그치? 나 여기 봐봐. 과거 분사 준동사지?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자, 선생님 얘기 잠깐 해줄게. 봐봐. 자, 기본적인 얘기 좀 하자. 원래 문장의 단어의 어순은 어떻게 되지? 주어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동사. 이렇게 들어와야 되잖아. 맞지? 근데 딱 하나 문장이 있지. 어떤 주어가 없는 딱 한 문장이 있지. 뭐지? 그다 주어가 없는 딱 한 문장이 있잖아. 명령문. 명령문의 경우는 주어가 없이 뭐부터 시작이 돼? 동사 원형부터 문장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걸 빼고 모든 문장은 주어가 다 있어야 되잖아. 맞지? 그럼 봐봐. compared 앞에 주어가 없잖아. 그러면 천상 명령문이 돼야 되지 않아? 그러면 뭐부터 시작이 돼야 돼? ED가 아니라 동사 원형부터 시작을 해야지. 따라서 얘는 동사가 그래서 될 리가 없는 거야. 과거분사 준동사 세모 쳐봐. 그래서 비지 타임스까지 이렇게 묶어놔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걸 이제 우리가 분사 구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나중에 이제 분사편에서 열심히 배울 거 얘들아. 그럼 해석이 달라.
컴페어들을 동사로는 비교하다지만 과거분사는 비교되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그치? 과거분사는 당하는 쪽으로 해석해야 되잖아. 맞나? 자, 해서 깔끔하게 불러 이제 불러. 비교됐을 때, 그치? 뭐랑? 덜 바쁜 시간들에, 그치? less times, less busy times, 그치? 근데 덜 바쁜 시간들이다라는 게 뭔지 잘 모르니까 when절이 살펴서 딱 붙여준 거지, 그치? 그러니까 when절은 앞에 less busy times를 보충하는 거야. 이런 시간이 less busy times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지. when절 불러. 사람들이 무브드 움직여요. 레저리 여유롭게 어바웃 글로브 세계 전역을 온 오션 리너스 배를 타고 슬리핑 카츠를 타고 됐나? 요게 레스 비지 타임즈라는 게 이거란 얘기지. 됐어? 이것과 비교됐을 때 여행은 이제 본문이 들어오는 거지? 트러블. has become 동사 두 줄. 여행은 되었다. uncomfortable, 불편하면서 inconvenient, 그치? 편리한, inconvenient, uncomfortable은 같은 얘기다, 그치? 뭐, 불편하거나 편리하지 않으면 같은 얘기지, 뭐, 그치? 맞나? travel은 uncomfortable하고 inconvenient 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의미를 의미해봐. 자, 이제 여기 잠깐 보자. 이제 문장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이렇게 했나 좀 물어보자. 얘다 여기 보자. 이런 얘기 아니냐? 우리가 평소에 트래블 트래블해서 여행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 그치? 근데 이 여행은 앞에 거랑 비교해 봤을 때 어때? 이거는 여유로운 여행은 아닌 것 같아. 그치? 이 여행은 어떤 일정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 나가는, 그치? 좀 타이트한, 그치? 그런 느낌의 여행을 주는 거 아닌가? 맞지? 자, 다시 한번 읽어봐. 그런 느낌을 받나 봐. 자, 불러. 비교되었을 때, 덜 바쁜 시간들에, 그때가 언제야? 사람들이 여유롭게 about globe, 세계 전역을 이렇게 돌아, 움직이고 돌아다. about은 관에서도 의미 있지만 around 의미도 있잖아. 주변의 의미도 있잖아, 얘들아. about이 꼭 관에서 의미만 있는 건 아니지. 주변. 그치? A. 그래서 약이라는 표현도 about 하다고 그러잖아, 얘들아. 그치? 몇 사람 참석했어요? about에서 한 100명 참석했나?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100명 주변, 어? 경, 야, 그치? 이런 의미도 많이 쓰잖아. 못하고, ocean liners, 즉, 바다에 있는 배들, 그리고 sleeping cars를, 침대차를 타고, 그치? 세계 전역을 여유롭게 움직이는 시간이 less busy times라는 얘기지, 그치? 이런 것에 비교됐을 때 여행, travel은 뭐다? 되왔습니다. 불편하면서 편리하지 않은 것이 되왔습니다. 맞나? 이것도 문장 몇 개짜리니? 아니지, 두 개지, 두 개. 중간에 웬 절이 하나 있잖아. 삽입됐지만 웬 절이 무부동사 중심으로 한 문장이 있잖아. 그치? 그리고, has become 동사 중심에 또 한 문장이 있는 거고. 그치? compared에서, less busy times까지는 분사구문으로 딱 묶어서 띄워버리고. 걔는 문장과 이제 별개로 돌아가는 거고. 어떻게 문장 구조가 되어 있는지 보여? 그리고 when에서부터 sleeping cars는 왜 중간에 삽입시켜놨는지 알겠어?
그 앞에 less busy times를 한 번 더 풀어주고 싶었던 거야. 근데 글쓴이들 대빵 친절해, 그치? 글쓴이들은 이 글을, 이 문장을 보는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게 이렇게 친절해요. 응? 근데 우리가 그 친절함을 못 받아줘서 문제지, 그치? 아, 실제 그래, 얘들아. 잠깐 머리 들어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문장 같은 걸 이렇게 영작하고 쓸 때 있잖아. 그치? 보면은 되게 꼼꼼하고 상대방을 배려를 많이 해서 글을 써. 아, 그럴 수밖에 없지. 내가 기껏 글을 썼는데 상대방이 내 글을 읽고 오해를 하면 내가 글을 안 쓰니만 못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선생님은 굉장히 친절하게 글을 쓸 수밖에 없잖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문장을 봐. 그러면 편해. 응? 아, 근데 여러분 문장을 이렇게 여러분 볼 때마다 항상 하는 게 상대방이 나를 어렵게 하는 거야. 그치? 이런 선입관을 갖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뭘 하기도 전에 내가 질려버리고 마는 거지. 그치? 안 좋은 거야. 응? 자, 3번 들어가서 좀 분석해보자. 자, 3번 가자. 가자. 언더스탠딩의 준동사는 세모 딱 쳐놓고 How는 접속사의 기능이 있는 애 아니야? 이렇게 동그라미 딱 쳐봐. 그 How절이 어디까지야? 응? 이 How절이 어디까지지? 자, 보자. 우선 드워프 갤럭시즈니까 난장의 은하수들 아니야? And dark matter, 어두운 물질. Distort가 이게 첫 번째 동사 아니니? 두 줄 쳐봐. 선생님, 나 디스토트의 단어 몰랐습니다. 근데 이 단어도 기본 단어 류에 속해더라. 왜? 독해서 많이 보거든. 뭐야? 왜곡시키다. 왜곡시키다라는 그 말 자체를 많이 쓰잖아, 우리가. 갤럭시즈, 그치? 그러면 두 번째 동사가 어느 거야? 헬프. 두 줄 딱 쳐봐. 그 헬프 앞에서 딱 끊어. 거기까지 하우절이야. 헬프 동사 앞에서 딱 끊었어. 그러면 하우절이 어디까지냐 하면 갤럭시즈까지, 그지? 그것까지 하우절인 거지. 보여? 자, 다시 한번 잠깐 머리 들어보자. 얘다. 그러니까 이런 걸 잘해야 되는 거야. 머리 들어. 문장에서 이게 접속사가 중간에 껴 있으면 문장 중간에 그러면 이 접속사가 이끄는 문장은 두 번째 동사 앞이나 콤마 여기서 끊는 거거든. 응? 여기까지가 이 접속사 이끄는 절이잖아. 그치? 헬프 동사 앞에 탁 끊는 거야. 거기까지 했어? 자, 해서 불러봐. 뭘 이해하는 거야? 드워프 갤럭시즈 은하수들과 어두운 물질이 왜곡시킨다, 은하수들을. 그치?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그치? 맞나? 뭘 도움을 줘? 에스트로노멀스는 천문학자들이 이제, 그 예스트의 어원이 원래 별이야, 별. 그래서 이제 미국의 영미 소설 중에서 가장 여주인공 이름으로 많이 쓰는 게 예스터예요. 예스터. 우리말로 하면 그 이름이 뭐야? 별님이, 별님이. 응? 예스터라는 그 여자 이름이 우리말로 순 한국말은 별님이야, 별님이. 별, 별. 그 천문학자들이 그래서 그런 거야. Understand. 얘는 동사 아니지. 뭐지? 이거 언더스탠 여기는 동사 아니잖아. 뭐지? 자, 여기 봐봐. 선생님, 요거는 좀 알고 있어야지. 헬프 동사가 있어. 그럼 뒤에
이렇게 투부 정사가 오거나 동사 원형 발음 붙거나 또 목적어 다음에 투부 정사가 오거나 동사 원형 이렇게 들어오잖아. 헬프 동사 목적어 원형 부정사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죠? 할 목적어 원형이나 투부 정사 이렇게 그죠? 여기 보자. 그녀가 도와주었습니다. 내가 to clean 청소하는 거. 그죠? help 동사니까 목적어 다음에 to 부정사 내지는 원형 이렇게 올리는 거 아니야? 봐봐. 그러면 understand 앞에도 to가 생략된 원형 부정사야. to 써도 돼, 걔도. 또 how 동그라미 쳐봐. how 저리 뒤로 또 붙었지? 뭐야? 불러. 뒤로 how 저리 또 이렇게 붙지 않았어? 그러면 자, 뭘 이해하는 걸 도와줬어? how 저리 가자. such structure arise의 동사 두 줄. 그런 식의 구조들이 어떻게 발생하고 일어났는지 우주에서 됐나? 요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얘기지, 그치? 또 and perhaps answer는 여기서 앞에 뭐랑 걸린 거지? answer는 앞에 뭐랑 같이 걸린 거야? 그러니까 그 앞에 and가 뭐 연결하는 거야? 뭐하고 뭐? 그치? understand하고 answer 연결한 거지, 얘들아. 이 answer의 경우도 동사가 아니라 원형 부정사지, 그치? 맞나? 자, 아마도 답하는 겁니다. 이걸 도와줬어. 뭘 답해? Fundamental question, 근본적인 질문, 뭐에 관해서? Of origins, 기원에 대해서. 뭔 기원? Of stars and planets, 별과 행성들의 기원. 얘기 됐어? 이 3번 문제 당구장 표시해봐. 자, 그럼 다시 한번 보자. 자, 선생님 묻는 거 얘기해. 이게 문장 몇 개짜리지? 나 이거 문장 몇 개짜리야? 우선 첫 번째 문장이 how에서 galaxies까지가 how 절의 문장이 거기 있는 거 아니야? 두 번째 문장은 어느 거야? understanding helps에서부터 쭉 진행이 돼서 문장이 두 개가 돼 있는 거지. 중간에 how 절이 how such structure 문장이 universe까지 하나 들어가 있고,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문장을 전체적으로 세 개로 봐야지, 세 개. 하우절 하우절 두 개 다 걷어버려 봐봐. 하우절 하우절을 다 손으로 가려봐. 자, 그러면 이제 손을 가려놓고 자 읽어봐. Understanding이 주어야, helps가 동사야. 그 help 동사에 걸리는 원형 부정사가 understand하고 answer 이렇게 두 개란 얘기지. 보여? 그 지금 글의 구조 보여? 자, 다시 한번 여기 보자. 자, 저기 요거 프린트 요거 가져가야 돼. 자, 그럼 여기 봐봐. 자, 스맥은 이런 얘기야. 뭐냐면, 자, 다시 들어봐. 어떤 얘기냐면은 이거는 문장이 세 개짜리인데 중간에 how절이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거야. 아, 그래서 how절 how절 두 개를 다 들어버리면 그치? 문장이 좀 더 클리어하게 보인다는 얘기지. 자, 다시 한번 들여다봐봐. 이 문장에 하우절 하우절 두 개를 들어버리고 봐. 주어는 뭐지? Understanding이 주어가 되어 있지 않아? 동사가 뭐예요? Helps.
그 헬프 동사의 특징적으로 목적어 다음에 원형 부정사가 understand하고 answer 이렇게 두 개가 걸린 거란 얘기지. 얘기 됐나? 이거 스미 당구장 표시해 준 이유 알겠어? 이 정도 구조 볼 줄 알면 여러 문장에서 걸릴 거 없어 얘들아. 웬만한 문장 다 해석할 수 있는 능력 생겨. 자, 그럼 깔끔하게 해석 좀 불러볼까? 자, 불러봐. 처음부터 이해하는 거, understanding? 뭘 이해해? How 잘 불러. 난장이 은하수나 검은 물질이 은하수들을 왜곡시킨다라는 이것을 이해하는 거, 그치? 이것은 도움을 준다. 천문학자들에게 뭘 도와줘? 두 개. 첫째, 이해하는 거. 뭐 이해해? How 잘? 그런 식의 구조들이 우주에서 어떻게 발생이 됐는지를, 그치? 또, 뭘 도와줘? 아마도 답하는 거, 그치?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는 거, 별과 행성들의 기원에 대해서,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여기 좀 잠깐 보자. 이제 스마트 얘기 좀 하자. 자, 머리 들고. 들어봐. 근데 얘가 있잖아. 선생님 거듭거듭 얘기지만 근데 선생님 무슨 얘기를 해주면 여러분에게 잘 알아듣고 선생님 얘기를 좀 이렇게 따라 보면 좋은데 근데 거듭 얘기 좀 참 마음만 바빠. 그리고 막 두서가 없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한 학생이 또 이제 인터넷에 이제 선생님 질문을 또 올린 거야. 뭐냐면 스마고 이제 배울 때는 이해가 됐는데, 네? 문법이든 독해든 어휘든 스마고 배울 때는 이해가 됐는데, 혼자 문제를 풀 때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문제 풀지 말라니까. 선생님 문제 풀지 말라 그랬잖아. 선생님 해준 것만 보라 그랬잖아. 그치? 그 대신 뭐 하라 그랬어, 여러분들? 해준 거에 여러분들이 살을 더하란 말이야. 왜 지금 문제를 왜 풀어? 문제, 야, 솔직한 얘기로 한번 물어볼게. 전체 영어가 100인데, 그 중에 한두 개 배워서 문제 풀까? 말이 안 맞잖아. 100개를 다 배워서 다시 한번 자꾸만 이렇게 반복을 시켜야 그때 이제 문제가 풀리는 거지. 지금은 뭐 해야 돼, 여러분들? 자, 여기 잠깐 봐. 지금 이 얘기를 갑자기 해준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천체 물리학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야. 무슨 얘기는 이걸 찾아보란 말이야. 별과 행성들의 기원에 관한 거를 한번 인터넷을 이렇게 검색을 해보는 거야. 영어가 아니어도 되잖아. 그러면 만약에 여름 시험에서 독해든 뭐 문법이든 뭐든 천체 물리 별의 어떤 별과 행성들의 기원에 관한 질문이 딱 떴어. 어떨 것 같아? 그건 죽음이지, 그제? 그건 뭐 무조건 가는 거지, 그제? 그지 않겠어? 그, 쌤 얘기는 이 알파라는 게 그런 상식을 쌓란 말이야, 이 지금은. 지금 여러분, 풍박, 여러분, 영어는 언어잖아. 언어는 뭐야? 어떤 학문을 배우는데 매개수단이지, 언어 자체가 목적일 수는 없잖아, 얘들아. 여러분, 영어, 언어 왜 배우지? 하나 물어봐. 영어를 떠나서 언어 왜 배워? 언어 자체 의미 없어, 얘들아.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 수단인 것 뿐이지, 그치? 그 내용을 알아야 전달을 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의 머리를 상식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풍부하게 만들어야 될 시기에. 시험 가까우면 이건 못한다니까? 시험 가까우면 어디 무슨 천체 물리학을 찾아보고 그러고 있어, 그치?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스미 꼭 듣고 따라와, 응? 지금 이건 이 얘기 아니야? 여러분 봐봐. 이런 얘기 아니야? 머리 들어 봐봐. 우주가 이렇게 있잖아. 우주. 근데 우주에는 검은 물질이 이렇게 쫙 놓여져 있잖아, 얘들아. 얘기 들어봤지? 그치? 얘네들이 화학 반응과 융합 반응을 통해서 뭘 만들어내는 거야? 얘네들이 하나의 물질을 이렇게 만들어 들어가잖아. 그치? 그래서 얘네들이 합쳐져서 뭐가 되는 거야? 하나의 행성과 별로 형성이 돼가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별과 천체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별과 행성이 형성되는 과정을 이렇게 관찰할 수 있다라는 거야. 처음에 검은 물질들이래. 근데 그 물질은 아직도 안 밝혀지고 있나 봐. 그래서 우주의 신비로움이 그래서 나오는 거겠죠. 근데 걔네들 어느 순간에 핵융합 반응이든 어떤 융합 반응을 통해서 하나의 흙이 되고, 그치? 그러면서 행성 덩어리나 별로 형성이 그런 과정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 얘기가. 됐어? 자, 빠른 손 쫙 읽고 4번 가. 자, 불러. 처음부터. 언더스탠딩, 이해하는 거. 어떻게 드워프 갤럭스나 어두운 물질이 은하수를 왜곡시키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그러니까 왜곡시킨다라는 것은 비트는 것, 융합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이것은 도움을 줍니다. 천문학자들이 이해하는 겁니다. 그런 구조물들이 어떻게 우주에서 발생하는지 그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아마도 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근본적인 질문, 뭐에 관해서? 별과 행성들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 됐나? 오케이. 자, 4번으로 가자. 그죠? During the ensuing civil war, 칸마 끊고. 그까지 during 뭐하는 동안에 전치사에 걸려있는 전치사 구가 딱 떨어진 거야. ensuing는 뒤이어서 발생이 되는 거지. 불러올까요? 동안. 뒤이어서 발생이 된 시빌워가 뭐지? 남북전쟁? 응? 미국에 있었던 남북전쟁 있잖아. 시민전쟁? 응? 흑인 노예들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전쟁이 있었잖아, 여러분들. 그치? 그 동안에 아브라함 링컨은 엘로컨틀리는 달변적이고 유창하게 해야. 그 다음에 나중에 오이 시간에 알려줄게. 자, 잠깐 그냥 들어볼래? 여러분 여기 봐봐. 요 단어는 나중에 이제 오이 시간에 배울 텐데, 이 EX가 바깥으로, 로크가 요게 링구 로크 마라다입니다. 스피크. 그래서 요거는 말이 입 바깥으로 이렇게 술술 나온다 그래서 달변 유창하게 이렇게 쓰는 단어야. 나중에 어이 시간에 스미 자세히 또 보여줄게. 이 로크가 스피커 말하더니 말하다. 이 어원이 로크가. 링구, 로크, 냉구 이게 전부 다 말하더니야. 나중에 배우자. 자, 리마인드 동사 두 줄 쳐봐. 아브라함 링컨은 유창하게 리마인드 상기시켜 줬습니다. 누구에게? 그 나라에게. 뭐를? 오브전차 줄쳐서 프린스플에 걸고. 프린스플은 원리 원칙 아니야? 빌딩 프린스플이니까 뭐야? 건국 이념이나 건국의 원리 원칙을 얘기하는 거지. 맞나? 그래서 빌딩 프린스플, 프린스플의 단어가 원리 원칙을 얘기하는 거야. 자, 가자. 뒤에 콜론, 세미콜론이 이렇게 들어오지. 자, 잠깐 머리 들어봐. 콜론과 세미콜론의 역할은 앞에 나온 글을 뒤에서 보충 설명할 때 쓰는 부호야. 그래서 얘네들은 항상 동그라미 치는 게 맞아. 그래서 문장을 거기서 끊어놓는 게 맞아. 나 동그라미 쳐봐. 프린스플 다음에 콜론 동그라미 쳐. 그래서 거기서 문장 끝난 거야, 얘들아. 그럼 이유는 뭘까? 빌딩 프린스플이 뭔지 이제 설명이 들어온 거지, 그치? 건국 이념이 뭐냐? 이제 뒤에 들어온 거야. 자, 읽어봐. Our fathers, 우리들의 조상, 아버지 조상들이 brought pulse 동사 두 줄 쳐봐. Bring pulse는 가져오다야. 가져왔다. 뭘 가져왔다야? 이 대륙에, this continent에. A new nation, 새로운 나라를 가져왔다. 그치? 맞나? 그리고 conceive 동사 역시 두 줄. In liberty,
자유에 대해서 그치? 생각을 하게 했다. 컨셉은 생각하다잖아. 엔드 동그라미. 그리고 dedicate 동사 두 줄 받쳤다. proposition은 제안이나 아니지? 제안에다 헌신하고 바쳤다. 역시 대동그라미. 대절은 프로포지션으로 걸어. 대절의 동사 아크리트 동사 둘을 쳐봐. 모든 인간들이 아크리트 만들어졌다. 이퀄 평등하게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스미 정리해 줄게. 자 다시 보자. 스미 묻는 것만 얘기해봐. 그 세 번째 줄의 뒤에는 엔드 동그라미 쳐놨지. 그 엔드가 연결한 게 뭐지? 아니 세 번째 마지막 줄 데디케이트 앞에 엔드 있잖아. 그 엔드가 연결한 게 뭐야? 집어봐. 그 엔드가 연결한 게 뭐지? 자 머리 들어봐봐. 자 숨이 듣자. 내가 이렇게 되지? 들어 들어. 아, A, B, C, D가 있어. 엔드 갖고 네 개 연결해. 그거 어떡하지? A, B, C, 엔드 D 이렇게 들어가지 않냐? 마지막에만 탁 집어넣고 말잖아. 그리고 같은 형태로 쭉 만들잖아. ing면 ing, 동사면 동사, ed면 ed 쭉 같이 연결하잖아. 그치? 자, 문장 봐봐. 엔드가 연결한 게 뭐뭐야? 그렇지. brought, 또. conceived, 또. dedicated, 그치? 이렇게 세 개 연결한 거지. 동사 세 개를 그렇게 end가 연결하고 있는 거야. 공통으로 주어는 뭐야? our fathers, 우리들의 조상, 아버지들, 이게 주어고. 그 콜론 뒤에 문장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알겠어? 자, 다시 한번 보자. 자, 다시 한번 보자. 듀어링에서 시빌 워 컴마까지는 전치사구로 떨어뜨려 놨지, 끊어서. 그치? 그거 해석해봐. 불러봐. 뒤 이은 시민전쟁 동안, 남북전쟁 동안에 아브람 링컨은 유창하게 상기시켰다. 누구에게? 그 나라, the nation, 미합중국을 가리키겠지, 얘들아. 그치? 뭘 상기시켰어? building principle, 건국 이념을, 건국 원리 원칙을 상기시켰다. 그치? 어떤 원리 원칙이야? 근데 컬러니아 읽어봐. 어떤 원리 원칙? 불러. 우리들의 조상들은 이 대륙에 왔다, 새로운 나라를 가져왔다, 네이셔널, 그치? 그리고 자유를 생각했고, 그 제 프로포지션에 헌신했다. 어떤 프로포지션? 대절 붙여봐. 모든 인간들은 평등하게 창조되어지고 태어난다라는 겁니다. All mean, create equal, 이렇게 돼 있잖아. 자, 선생님 다시 한번 물어봐. 첫 번째 문장이 어디서 어디까지니? 아브람 링컨에서 프린스플까지가 첫 번째 문장이지. 그 문장의 동사는 어느 거야? reminded, 그치? 그리고 뒤에 콜론 이하에 동사가 brought, conceived, dedicate, 그치? 세 개가 모여서 문장 뒤로 세 개가 붙은 거야. 그리고 대절이 뒤 하나 더 붙었고, 그치? 그러니까 세미콜론, 콜론 뒤는 문장이 네 개인 거지. 동사가 뭐뭐야? brought, conceived, dedicated, 그치? 그리고 대절의 동사, created, 그치? 이렇게 동사 네 개, 문장 네 개가 걸린 거지, 뒤로, 그치? 이 구조도 4번도 당구장 표시해봐. 저기 자, 잠깐만 머리 들어보자. 자, 오늘 처음 수업 듣는 친구들은 지금 선생님이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럴 거야. 근데 별도로 좀 빼서
따로 이렇게 선생님이 좀 몇 번 잡아줄 테니까. 근데 그거는 있어야 돼. 뭐냐면, 늦으면 안 돼. 늦지 말고 9시에 칼같이 지켜서 빠지지 마라, 이 수업을. 그래서 처음에, 처음 듣는 학생들은 어려움이 있을 거야. 그래서 막 이제 몇 번 이렇게 잡아주고 할 테니까. 내일, 하면서 내일은 안 오지. 내일 없지, 수업이. 그치? 내일은 행정학을 안 듣는 사람들은 안 오잖아. 그치? 맞지? 그러면 다음 주까지 가면 안 되는데?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봐. 지금 둘이, 나머지 사람은 지금 문제 없지. 둘이가 문제일 것 같은데, 그치? 근데 내일 오지. 자네는 내일 나랑 하고, 금요일날, 토요일날 오지. 행정법 들으러, 응? 그때 스미 해줄게, 응? 그래서 따로 별도로 좀 스미 다시 한번 가르쳐 줄 테니까, 응? 배우고 해, 응? 근데 이거 문장 구조 분석은 안 하면 안 돼. 이건 해야 돼, 응? 그래서 해석하는 걸 지금 연습을 시키는 거니까, 응? 그렇게 알고, 응? 자, 그래서 오늘은 3, 4번 두 개 집중적으로 잘 하자, 응? 그리고 4번 얘기는 워낙 유명한 아브람 링컨 얘기니까, 뭐, 그치? 금방 와닿는 의미는 다 와닿을 거야. 그치?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이제 본수업으로 들어가자. 응? 자, 본수업 들어가서 진도 나가면서 또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저기 두 사람은 잠깐 날 보자. 응? 날 보고 얘기를 하자. 응. 자, 좀 이따 쉬었다가 본점 시간에 볼게요, 여러분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